네, 안녕하세요. 음력 6월. 음력 6월. 대박나는 운세. 음력 6월. 네. 어디 한번 여쭤보고. 자꾸 알아보시고 경자년이라. 음력 6월이라. 바로 올해 이렇게 음력 6월에. 좋은 아이들을 찾고. 바로 올해는 보니까 음력 6월에는. 네. 토끼띠들. 네. 그 다음에 말띠. 개띠, 그리고 돼지띠. 그렇게 해가지고 운세가 좋은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음력 6월에 그래도 운세가 좀 괜찮다 하는 띠들, 나이를 보면, 그동안 그렇게 좋은 걸 못 느꼈었던 신혜생들, 쉬운살, 내가 문서의 이동이라든가 변동이라든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좀 운세가 움직이는 음력 6월이 돼서 좀 기쁜 일이 있는 음력 신혜생들의 고생이 많았거든. 50살들. 뭐 돼지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특히 뽑자면 그렇고 올해 1년 중에서 음력 6월이 최고 좋은 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띠들. 말띠들이 지치리 힘이 들어요. 인생 자체가. 역마에 역마를 치는데 말띠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43이 되나 말띠가 43들이 음력에는 조금 빛이 보인다 그래. 음력에는 금전 흐름이 좀 막혔던 것들, 금전이 답답했던 것들, 금전 물꼬가 조금씩 열리는 그런 운세가 들어서 음력 6월에 좀 괜찮게 들어오는 운세가 들고 소갈이하고 힘들었던 부분들, 또 머리도 많이 아팠던 부분들이 조금 갈증 해소가 되는 음력 6월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토끼띠 중에 지금 46살은 빼고 46살은 빼고 음력 6월이 그 밑에 보면 이제 34살이 되겠죠? 34살들이 연애운이며 직업운세며 좀 이동이 많이 드는데 올해 토끼띠들이 그렇게 좋은 운세를 받을 수는 없는데 음력 6월이 좀 햇살이 비친다. 그리고 좀 재미나다, 싱그럽다, 34살들, 46살 빼고, 46살은 아니고, 그 중에서 토끼띠를 보면 그래. 그리고 이제 58살들이 좀 금전복이 좀 들어온다, 금전운이 좀 터졌다, 음력 6월을 보니까. 금전이 좀 활발하게 움직인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 됐든 어쨌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런 운세? 몸이 좀 안 좋았다라 몸이 좀 개운한 운세? 그래서 흐름이 좋아지는 토끼띠들 58살. 그리고 이제 개띠들을 보니까 개띠들이 그동안 올해 경자년 들어서서 뭐 금전을 많이 풀어 헤쳤다면 뭐 25살, 27살도 올해 개띠가 되고 그리고 39살, 그다음에 이제 51살, 그다음에 63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서운이 들어 자꾸. 좋은 일이 있고 금전 흐름도 좋고 내가 가는 길을 정하는 개띠들이 대체적으로 음력 6월이 좀 좋게 들어와요. 지금 내가 호명한 나이들. 해서 이제 27살짜리들을 그동안 내가 직업이라든가 내가 학업을 해야 될지 취직을 해야 될지 갈등했던 친구들. 근데 이번 지금 음력 6월에는 내가 면접을 보거나 해도 합격률이 높고 시험을 봐도 그렇고 공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험을 볼 때 합격자가 온다. 39살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운세가 들어있다, 음력 6월이. 이 띠들 중에 대체적으로는 좀 많이 흘러가는 게 문서와, 그 다음에 금전과,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불화가 많았다라면 좀 편안한 음력 6월이 될 거라는 거야.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올해 뭐 이렇게 해서 대박 날 건들이 뭐가 있겠어. 로또 안 맞으면. 근데 전달보다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달이 돼서 조금 가슴 속에 이렇게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라든가 정리를 해야 될 거라든가 내가 직업의 문제라든가 이동사의 문제, 이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음력 6월이라 그래요. 이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참 좋게 들어오는 그런 나이와 띠였어요. 음력 6월에. 그러면 그 음력 6월에 정말 좀 좋다 하는 띠 좀 두 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띠하고 그다음에 말띠. 베스트라고 할 것도 없어. 토끼만 빼면 돼지띠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 그중에서 탑을 찍자고 하면 개띠라고 봐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동작 PD도 지금
세균성 장염에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봐봐, 46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 좀 아픈 거, 아픈 거를 좀 조심해야 할 때가 좀 있을까요? 아픈 걸 조심해야 할 때들은 소띠, 그 다음에 쥐띠, 그 다음에 용띠, 양띠. 왜냐면 배앓이가 좀 많을 시절이기는 해. 그리고 병액수라든가 사고대액도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병원관세도 들어있다. 자중자에 하는 음력 6월이 되셔야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음력 6월 조금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띠가 있을 것 같아요. 소띠. 소띠들이 창업은 안 돼요.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야, 음력 6월이. 왜냐하면 본인한테 해가 되고 인연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는 음력 6월이 되기 때문에 혹시 창업을 하시거나 내가 직장을 이동을 하시려고 하거나 마음이 뜨셨다면 음력 6월은 좀 삼가하셔서 음력 8월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조금 요즘 힘들잖아요, 다들. 그래, 뭐 이렇게 보면 힘들어, 힘들어가 너무 많아. 난 그래서 힘들어, 힘들어 얘기 안 하려고. 네, 그런 말들을 말씀하시는데 좀 힘나라고, 힘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딱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이 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덕담이 나가셔야 돼. 진짜 벼락부자 안 되면 대박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현실적인 걸 놓고 봤을 적에는 무당들도 그래요. 입을 바르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제가집도 마찬가지야. 입에서. 덕담이 나가고 좋은 얘기 나가셔야 된다. 그래야 내 관상이나 심상이 편해져서 관상이 좋아지고 잘 될 사람들은요. 얼굴 관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운이라는 게 한꺼번에 그렇게 개운이 되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인상 찌부리지 마시고요. 힘든다는 얘기 하시지 말고 아우 나 살 것 같네 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좀 좋아지고 밝아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